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동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이야. 정현도 씨는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뒤늦게 오네요, 또 갑자기. 뭔가 우리들만의 축제를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너무 영광스럽고. 노래 자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그 감정이 오늘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커피라도 좀 가. 또 이런 나이가 쓸쓸하고 이런 쓸쓸한 정서를 김태훈이 좀 뽑아줘야 되는데. 어때요? 서현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크게 싸웠잖아 얼마 전에. 그 싸운 것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가사를 쓰고 있어. 33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싸웠어요. 진짜? 그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적는 게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적는 것 같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아, 멋있어. 내가 하는 거는 볼 수 없었던 영상.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김종수, 김태훈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새 곡 쓸 때 쓰는 또 이 곡하고의 감성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기타가? 이번에 이 기타를 갖고 왔어. 오래된 기타인데? 한번 저기 대표죠. 아, 이거 오래된 냄새가 나는데? 맞아요. 그치. 그거 있어. 옛날 그 냄새를 할 수 있어, 연도수를. 그, 하고 오지, 그 느낌. 이게 지금, 한 30년은 일단 넘고, 네, 넘었고. 그치, 그치. 와, 냄새로 그걸 알아요? 고가고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저게 없구나. 꾸밈이 없지, 없네. 응? 딱 꾸미진 않잖아. 나무가. 상관하지. 건조가 엄청 잘 됐다. 나는 30만 원짜리 쓰는데. 집에 많니? 이 감동이 그냥. 그래서 이제 편곡의 이제 방향성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약간 나도 늘 겉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지금 그 편곡에 대해서. 왜 방파제 같은데 겨울바다인데. 잠깐만, 겨울바다인데 방파제 같은. 아니, 쉽게 좀 얘기해. 너무 그림을 좀 그려봐봐. 겨울바다에 방파제인데. 겨울바다야 추워, 방파제 있다. 어떤 여자 여인이 이런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끄트머리 앉아서 첼로를 딱 들고 큰 땜 치는 거야. 와, 맞다. 그 첼로가 혼자 딱 여인이 밑에 소리를 그냥 쫙 라인을 가주면은 쓸쓸함이 완전히 막 무너지겠는데? 막 이거 눈물 나겠는데 이거? 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내 생각에는 기타가 처음부터 들어갈 이유가 없지. 기타는 좀 쉬었다가 쉬려고 그러는 거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모르거든? 야, 30년 됐다 내가. 아이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나 노래하고 다 하는데 혼자 뭐 할 거야?
뻘쭘하게 있을 거야? 이상하잖아, 그것도. 아, 뭘, 차, 뭘 쳐야 되겠구나. 평소야. 네? 근데 요것만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뭐... 그게 뭐야? 아니, 집에서 아까... 태희 진짜... 아니, 난 농담이잖아. 진짜 태희야. 태희 레코드야. 아, 난 농담할 에너지가 없어. 숨쉬기도 바빠. 아날로그 했던 녹음을 해야 또 이렇게 행운이 와. 야, 이거 아직도 파는구나. 찾는 일 했은 거야. 근데... 아, 왜 김태원 나올 거야, 그게? 몰라요. 김태원 나왔어요. 그게 아무리 주위 시간이 변하고 아무리 주위에서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색채가 변해도 전 친구는 그냥 계속 같은 색깔로 그냥 있고 그냥 뭐 늙어 죽을 때가 저럴 것 같아요, 저 친구.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컴퓨터 하나 있으면 아니 컴퓨터가 진짜 모든 걸 다 이제 지배하는 세상인데 컴퓨터는 벌써 30년 전에 해처리가 날 밝혀진다고 했는데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갔어. 신해철 씨가 90년대 초반에 이미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커다란 키보드를 들고 역촌동 우리 집까지 맨날 싸갖고 와. 좀 편하게 음악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희 사부님이십니다. 아, 그렇지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포기했어요. 디지털은 이제 끝.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로 가기로. 뭐가 저렇게 당당하죠?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로 가기로. 지금 녹음할 순 없어? 노래를? 응? 여기다가 노래를. 그 마이크가 있어야지. 마이크 없니? 그건 여기다 꽂아야 돼 또. 이거는 되지 뭐 이거. 이거는 되지. 이게... 기껏 컴퓨터로 녹음해서 작업해놓은 거를 아날로그 테이프로 녹음을 한다, 옮겨가지고.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를 가사 썼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딱 붙일 수 있거든. 그 자료를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 그래? 이걸 할까? 이거 틀어놓고? 그래, 괜찮지? 넘어갔어. 또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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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이렇게 살아요. 3, 4. 아픔이란 두 글자, 그리움이란 글자가 널 만나러 가는 길이 두근거린다. 대감기, 대감기. 그렇게 하는 거 그냥? 그럼 이어갈 수 있어. 야, 너무 무시하지 마, 얘를. 지금도 그를 기다린다. 지를 따라 땡기면 돼요. 아니, 아니, 근데 요즘 음악은 어쨌든 그 뭐 기타 솔로나 이런 솔로들이 없잖아. 발라드들도. 솔로가 왜 없어진 간단하게. 거야? 간단하게. 어? 왜 없어진 거야? 곡들이 짧아졌잖아. 이제는 4분도 길다고 해. 어, 없는 거야. 뭐, 맞아요. 악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어요. 가장 음악이 꽃피었다는 70, 80년대에는 실제로 보컬이 4분의 1이었어요. 밴드였을 때. 그렇지. 예전에 간주만 해도 당연히 있고 그때는 밴드성 그치. 기타리스트나 독주가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1, 2분짜리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앨범 전체가 2분. 식당에서 냉면으로 치면은 저거네, 그, 식후냉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너뛰기 하는 악기를 안 듣는 거지. 악기를 안 들어. 난 못 기다려. 무지 슬픈 이야기다. 그치. 그래서 나는 김태원의 기타 솔로를 듣고 싶어, 소리를. 네 소절만 하자. 딱 넣는 거야. 어우, 너무 아름답지. 그럼 이게 약간 이런 기분이야. 이 카세트 테이프와 이 컴퓨터의 어떤 그런 조화하고 비슷한 거야. 친구의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트렌디한 느낌도 있으면서 우리 예전에 그런 느낌도 딱 방식 같은 것도 이렇게 거기다 얹어가는 그런 방식. 와. 아, 뭐. 역시 대화를 해야 돼.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이게 참. 아, 근데 형님들에게 작업기를 번다는 것만으로도 뭉클합니다. 약간 뭉클해 이상하게. 뭐 있는데. 제가 듣고 자랐던 음악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는 꿈이 음악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친구들이 꿈인 거야. 지금 음악하는 이 스케일이 너무 넓어졌으니까 프레임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꿈이네. 첫 번째 건 제목이 뭐야? 노아라는 곡인데요. 그냥 듣기에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외국 노래 같은. 아. 저는 멜로디가 반주를 서포트하는 느낌이야. 우산을 써도 젖어버린다. 이렇게 이거 이거를 네. 테마로 잡고. 아니 작업 끝나고 놀러 가나요? 아니요 여기도 작업실인데요. 어? 작업 중이셨습니까? 웃어! 아니 네 거 마스터 룩 온 것 때문에 태용이 형 같은 경우에는 유아라는 곡도 쓰고 이번에 룩도 같이 작업을 하고요. 주로 갓세븐 걸 많이 하고. 저희가 그 테마를 좀 짰어요 형. 갑자기? 뭐 일 얘기 해야 돼. 열정이 보이네요. 한번 쳐볼래? 지금 느리게 치고 있는 거? 좋네. 좋네. 야, 이거 근데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나 되게 오픈마인드야. 오픈마인드야. 멤버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네. 아 좋다. 가이드를 한번 해봅시다. 가이드. 아, 좋다. I wanna tell me go right. Wanna tell me wanna go. Tell me baby wanna know. You tell me wanna get you something right. 여기까지 일단 좀 잘라서 갈게요. 노래 잘해. 진심이 돼요. 아니지. 사랑한다, 제가. 없이 그냥 흥얼거리는 거죠 지금. 근데 자기마다 곡 쓰는 사람마다 있어요 그 워드가. 예. 네. 김정수 씨 뭐예요? 저도 아까 그거 다 something 좀 많이 들어요. something 뭐 because I miss you so I don't care. 화사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베이비. 베이비는 베이비는 네, 너무 이렇게 입에 착착 잘 달라붙잖아요. 옛날에 이승철 씨는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입에 딱 붙는 그 셈이나 봐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하면은 저 가사를 잘 어울리니까 네, 어울리면 쓸 때도 어울리는. 있어요. 네. 검사 받아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진영이 형이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아 맞아.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긴 하지. 그지 항상 좋아하시겠지.
괜찮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냥 이거. 너한테 약간 그거 기대가 되게 커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그 음악적인 뭔가. 잘 됐으면 좋겠네. 파이팅. 참 저는 간지럼이 난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네. 어. 준비하는 마음. 나 무슨 노래를 부를지보다 손 오케이를 받아는 게 진짜 그런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 아 역시. 아 제이와이피가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약간 40대가 먹을 만한 떡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지금 옛날 그 임금님이 드시던 두텁떡이라는 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건데요. 아, 임금님이요? 네. 아 저한테는 임금님이라서 이거 하나. 네. 진영이 형이 약간 먹는 거 이런 거 타이밍 좋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시면 음악도 더 좋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카스테라 인절미요? 오. 오. 이거 어디 있어요? 요거 지금. 요거예요? 예. 그럼 쑥으로 하나만 주시고요. 이건 또 달죠. 백설기 네. 또 다. 또 뭐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주세요. 네, 이거 다 주시고요. 이거까지 주세요. 네네. 다 사. 와우. 진짜 샀어. 와우. 어우, 떨려 또. 또 떨려. 저기만 하면 못 들어가. 아우,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곡까지 왔어, 또? 네? 또 노래 만들어 왔어? 네, 아, 노래 만들어 왔어. 노래 만들어 왔어. 또 노래 만들어 왔어? 또 노래 만들어 왔어? 네, 아, 노래 만들어 왔죠. 노래 만들어 오고. 선물도 제가 조금 챙겨 선물도 제가 조금 챙겨 왜 뭐였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주신 거 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벌써 또 네 아, 이건 떡이고요. 다양한 좀 좀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여기. 떡 좋아하시네요. 진짜 로꼬가 화사 만난 것처럼 좋아하네요. 잘 먹게. 이거는 임금님 떡인데 저희 회사 형이 임금님이셔서 저희 회사 이거야. 아우 대사 좋다. 아 벌써 지금 좋아. 벌써 기분 좋아. 고마워 잘 먹을게. 네. 그리고 이거는 유기농 좋아하시니까 유기농 그 제품 립밤이랑요. 아 진짜? 네. 뭐 샤워할 때 뭐 바디 이런 거 씻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곡이 나빠도 말을 못하는데. 아, 진짜 말 못할 것처럼 바뀌었어. 아니 근데 저 정도면 곡을 하나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저 형이면. 네. 이거 거기서 다시. 아이고. 그 이메일로 보내봐. 아 지금 보내놨어요. 제가. 보내놨어? 다운로드. 역시. 이거 연결해서 들어볼까? 케이블이 있나? 케이블이 아. 우리 이거 전화기 이어폰 듣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니? 아 이건 일단요. 그러니까 이 곡은 듣기 전에 잠잠하시면 듣기 전에 잠잠하시면요. 아이 곡은요. 약간 원래 제가 저번에 들려드렸던 거랑 약간 완전히 다르고요.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멜로디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편곡을 좀 했거든요. 무슨 내용이에요? 제목은? 제목은 처음에는 그냥 비 오는 날이라고 그냥 한국어로 하려고 그러다가요. 한국어로 하면 그만큼 뻔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것처럼? 네, 특별하게 약간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기업에서 PT하는 사원 같아요. 무슨 수준 따는 거. 대사를 약간 준비해서 약간 생각해서 갔었어요. 아, 근데 좋아. 네, 약간 제목은 Rain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제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그게 딱 떠올랐어요. 만화 딱 보면은 슬픈 사람은 딱 위에 먹구름 있고 그 사람만 빛 계속 내리잖아요. 어딜 가든 봄이라서 막 와 즐겁다라기보다는 봄이어서 더 슬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우울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서 쓴 곡이에요. 프랑스 예술학교를 가려면 내 곡에 대한 그 대폭스라고 해서 이 누군가 막 공격했을 때 그걸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아, 그 정도를 할 수 있네요, 지금. 사실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영이 형이 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생각하고 해서 이게 한 수가 올라 짜서 예, 아예 준비를 해서 간 거라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내 곡을 방어하는 것도 아티스트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모습 의지가 보였어요. 들어볼게. 가사는 아직 네 이거. 아직도 떨리네. 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떨려. 오, 굉장히 오래 듣고 있어요 지금. 길게 들어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와, 그냥 좋은 것도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좋아? 일단 내가 되게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야. 아, 네. 내가 이 진행을 몇 번 썼냐면 엄정화 씨 초대가 이 진행이고 난 여자가 있는 데가 이 진행이고. 네. 진짜 봐봐. 와, 저렇게 자기애가 걱정해요. 임금님이 항상 약간 자기의 그 자기애가 자기애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번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저희랑 같이 나가는데 자기는 부담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약간 저희를 이미 대한민국에서 JYP를 다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알려요? 네. 와, 대단하다. 자기, 뭐 그건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또 애착이 있고 네, 굴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열정이죠. 이 진행이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고 그냥 정말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정말 좋은 코드 진행이야. 그게 굉장히 새롭고 좋았어. 아, 네. 아, 그냥 뭔가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없어 보여가지고 약간 아 그럼 좀 바꾸자 해가지고 저희가 코드를 좀 이건 확실히 멜로디가 힘 있고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 여기 문제는 가사만. 네, 가사 잘 써요. 저 가사 잘 써요. 잘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아, 폭풍 칭찬. 아우, 축하해. 그냥 듣기에 좋은 건 잘 듣는데 왜 아니 외국 노래 같은 거. 반주를 서포트하는 느낌. 아, 네.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고 확실히 멜로디가 힘이 있고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 아, 됐다 라는 생각? 호평을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한 호평을 들어서 전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네. 박진영이랑 네. 큰 산을 넘었어요. 진짜, 네. 어땠습니까? 간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사실 저 때 뭐 촬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예 진짜 제가 진영이 형한테 제가 만든 곡을 들려준 게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알던 사람에게 내 첫 신곡을 들려주거나 내 작업물을 들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네. 정말 음악이 좋은 거죠? 약간 어. 저 선물 버프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네. 아니야. 어. 아, 그리고 내가 이 화성을 진행을 썼던 두 곡이 다 잘 됐잖아. 네. 첫째랑 만녀대가 있는데 두 번 다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잘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네요. 계속. 아, 자기애가? 잘 될 것 같아요? 아,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진영이 형 곡이랑 코드가 비슷해서 잘 되실 것 같아요. 곡 잘 됐습니다. 아, 이건 좋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내가 옆에 서 줄 테니까 Don't worry 나를 믿어. Yeah, yeah, yeah. 멋있다. 이기네. 이기네. 이히. 자, 컨펌 받았습니다. 컨펌 받았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정확히 뭐라 했어? 정확하게 알려줘? JYP의 미래가 나다. 어, 자기애가. 아, 저희끼리 장난을 잘 했어. 나다, 장난이고. 장난이야, 장난이고. 아, 그냥 그 코드가 코드워크 자체가 그거랑 똑같대. 진영이 형은 쭉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쓴 거고 나는 근데 중간에 코드워크를 좀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좋게 봐줬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큰 진영이가 판단을 했으면 작은 진영이가 한번 판단해 줄게. 저 친구가 이름이 박진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막스. 근데 피디님이 그 가사 없으면 안 듣잖아 원래. 아 듣더라. 근데 왜? 듣더라. 아 그래? 뭐 먹고 오셨나 봐. 아 딱 기분 좋았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렸다. 아, 이건 떡이고요. 이렇게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는 우울한 느낌으로 해서 대놓고 우울한 얘기 뭐 이런 거. 우울할 때 그거 홍동이 형이랑 맞아 하시는 거 아니야? 약간 그 말. 우울할 때 들으면 더 우울한 노래. 우울할 때 들으면 더 우울한 노래. 아 이게 또 아이돌의 롤 모델일 줄이야 내가 또. 박진호. 아, 자기애가. 이제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부터 시작이야. 어, 형 사진 잘 찍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써도 막아주지가 않는 거야. 봄비 어때, 봄비? 잠깐 하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365일 계속 비가 오는 느낌이라서. 레이니 코드. 왜냐면 형이 만든 게 약간 그 피아노 코드 같잖아. 이렇게 코드 진행 같이. 근데 비의 코드 진행이잖아. 가사에 쓰라고. 그냥 적어놓으면 가사가 될 수 있어. 해다 해요. 뭐? 해봐. 유비. 유비. 뭐 유비. 반우 장비도 쓰지. 아, 아니야. 수비. 참 재밌어요 유겸이. 예. 근데 대놓고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불행한 거였다 이렇게 쓰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은비 좋은데 은비? 형이 그냥. 어 형. 봄 되면 장비. 왕비. 일단 내가 써놓은 가사가 너와 헤어졌을 때부터 어허. 내겐 언제나 비가 와. 이 비가 물이 고여 있잖아. 비가 계속 내리면 여기 웅덩이에 비친 내가 계속 일그러지잖아. 오 좋네.
아이디어 줘서 고맙고 일단 내가 이거 정리해서 조금 더 써볼게. 안 쓸 거잖아. 어? 만약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그 글자 수만큼 우리한테 밥 조금 사. 오늘 아이디어 내가. 저런 얘기 하니까 안 쓰게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많이 줬잖아. 저런 얘기. 어? 내가 제일 많이 줬잖아 오늘 아이디어. 니 진짜 쓸데없는 얘기. 니 거의 뭐 새우깡 갈매기한테 던지는 수준이야. 밥이. 자 그럼 임재범 파이팅하자. 하나 둘 셋 임재범 파이팅. 가사는 곡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일상생활에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약간 슬플 때 슬픈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지고 기분 괜찮아지는데 제 노래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티스트네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그 가요계의 중요한 어떤 그 중심에 분명히 이 친구가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수 협회장이야. 가장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마마무의 뭐 화사씨. 안녕하세요. So awesome. 자꾸만 가는 시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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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74는 어때? 174? 오, 이런 센스쟁이. 노래 좋다. 여러분, 왜 진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말해줘. 제가 사실은 다른 누군가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아, 여고생들 같아. 잘 가. 가지마. 아, 누구 있는데? 아, 우기 오빠라고 작곡가분이랑 로코 오빠. 오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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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래. 제 말이 나 먼저 전화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오빠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막, 아, 너무. 근데 그분들은 낯을 안 가리시나? 네, 걱정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살짝 좀 이런. 아, 연륜이 뿜어져 나올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풋풋하신 거예요. 너무 순박하시고. 어디가 풋풋했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그 조명에서 풋풋한 게 보여요? 아, 그럼 여기도 막내지만 거기서도 막내네. 아, 영광. 영락 없는 막내. 아~ 막내 길만 걸어라. 진이, 막내 길만 걷자. 팀 분위기가 참 좋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대기실에서 두 시간을 있어도 서로 한마디도 안 해요. 중간중간 혈압 체크만 해주신다면서요. 두 시간 있으면 감기 와요. 추워서. 그날 바로 오빠가 만든 거야? 아, 아, 입술 왜 이렇게 나왔어? 어렵네. 호이 호이. 얼른 들려주세요. Let's get it. 어, 취죠. 아, 진짜. 취향적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노래를 들어보시죠. 조용히 좀 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되게 반했어요. 듣자마자. 너무 좋다. 이러다가 반전이 또 있나?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점점 점차 빌드업이 됩니다. 하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아? 원래 시작하기 전에 되게 거의 그냥 폭발 직전. 아, 걱정이 좀 많았어? 역량에 따라서 생각날 때도 있고. 맞아. 안 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잖아. 아, 막 잘 하고 싶은데 뭔가. 뭐 혜진아, 뭐 가사 좀 써와라 하면 네? 막 쓰고. 만약에 망하면? 아니, 좀 망했어요. 말을 하자. 솔직하게 부담이 없지.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 진짜. 그냥 써놓고 내가 실망할까봐. 아, 많이 긴장이 됐나봐요. 로코 오빠도 그렇고, 우기 오빠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기대치가 있을까봐. 근데 그게 실망하는 게 너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되게. 팀 이름도 있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팀 이름 있어요? 팀 이름 정하잖아. 뭐 화사모 화이팅 뭐 이런 것도. 로사오네눈? 로사오네눈? 아! 괜찮네. 이렇게 로사오네눈. 이렇게 또 로사오네눈. 팀명도 정해주겠다. 그래, 잘하고 화이팅 하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어이! 로사오네눈.
알고 있었던 그 터질 듯한 감정. 왜 이렇게 어두워 얘네들은 또. 이 손가락 끝이 찌릿할 만큼 못 잊었어. 결국엔 입을 떼지 못했지 단 한마디도. 네가 오는 길 알고 있기 일부러 엇갈린 길을 따라 섞었던 발. 저기야 빈병 넣는 곳이에요? 물을 좋아해서요. 많이 마시죠. 아 배고파. 쉬지 않고 운동하겠어. 쉬지 않고 운동하겠어. 집에서도 운동하겠어. 종국이 형 따라잡겠어. 종국이 형 따라잡겠어. 박재범. 네. 박재범 워너비. 저도 약간 멋, 약간 섹시,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가슴도 크고 이렇게 섹시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양이 찰지 모르겠네. 아 이걸 시켰지? 아 맛이 없어. 아 배고파. 너무 코끼리를 먹는 거야? 코끼리를 먹는 거야? 샐러드. 배고파. 저분은 먹으면서 배고파. 샐러드는 코끼리. 씹는 열량이 더 들어가. 아 배고파.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니, 그렇다고 샐러드를 왜 먹었어? 그러니까. 전식이었네, 전식. 치킨. 단백질. 빵 어떡하고. 애플파이. 과일, 과일. 과일이야? 과일이야, 맞아. 야,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자기 위안은 최고인데요. 아, 제로 콜라로. 네. 콜라가 없는 걸로. 오늘은 가사를 써야 되는데. 확 왔어, 그. 술이랑 무식한 사랑이랑.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 헛소리를 하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저는 주제만 확실히 정해지면 금방금방 써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피처링 작업 제의를 받으면 30분 만에 가사를 쓰고 30분 만에 녹음을 해서 보내드린 적 있어요. 남자는 전부 똑같아. 막혔다. 내가 태어난 연도 투자를 받았지. 엄마가 번 돈 받고 나왔어. 아빠를 닮아 많이 커다란 TV도 보고 가사도 쓰고 하다가 가사 쓰는 거에 좀 집중해야겠다 싶으면 TV를 멈추고 거기만 계속 집중해서 가사를 써요. 그러다가 좀 막히면 다시 TV를 보고요. 보면서 또 동시에 하다가 그 드라마나 예능에서 하는 나오는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갑자기 꽂혀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TV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자인 것 같아요. 에? 야, 한 가지만 하는 건 못하는구나, 이번에. 아니 지금 왜 저기서 머리를 감아요? 뭐 늦었어요? 그러니까 물 조금 묻혀서 감는 샴푸라서. 오. 네, 제가 두피
그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좋다 그래서. 네네. 아니 지금 화사 이 모습 이럴 줄 몰랐죠? 네. 이럴 줄 몰랐죠?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지금? 잘 어울리는 거 맞아요? 처음하고는 표정이 많이 달라요. 오. 어째 보는데? 기사 보내달라고. 스탠 좀 쳐라. 어린애들이 왜 이렇게 빛을 쳐? 빛 좀 봐라. 비타민 D. D가 없어지는데 뼈가 잘 부러지는데. 기타를 우기가 선물해줘가지고. 기타. 아, 튜닝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돼? 지금 바늘이 가운데 몸을 썼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대한 좀 더 바깥쪽으로. 잠시만요. 이. 오케이. B. 잠시만요. 아, 선생님 너무 빨리 가르치네. 기타 줄이 좀 오래되거나 하면 경화가 돼가지고. 알았다. 저 한 번 끊어지면 기타 안 치게 돼요. 무서워서. 드럼으로 사용하는데. 고민되네. 와, 고민된다. 로꼬의 그녀, 뮤즈. 이게 어디예요? 어?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 들어간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돼지 목살 김치찌개다. 민속주점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술집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몽롱하면서 뭔가 편안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 시간 날 때면 가는 것 같아요. 생각날 때. 되게 예스러운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올드팝도 좋아하고 감성이. 아니 이거 민속주점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게 너무 재밌네요. 예전에 그 여대생 같은 느낌 나네요. 좋아하는 이성이 만약에 술을 권할 때 그럴 때 느낌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어서 집으로 들어가해. 어서 집으로 들어가해. 네. 와우 배고파. 와 냄새 대박이다. 와우. 아니 이걸 혼자 가서 혼자 쓰고 가사 쓰고 혼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확 땡기네. 가사 쓰고 혼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또 이렇게 땡기네.
타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난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게 노래 좋다 너무 좋다 그냥 딱 듣자마자 아 역시 로꼬 오빠구나 역시 혁우 오빠야 역시 혁우 오빠야 어 이제 본명 얘기하네요 본명 본명 얘기 어 본명 왔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오빠 가이드 들었어요 아 되게 위트 있게 진짜 잘 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아 내 가사를 어디다 괜히 먼저 보내줘가지고 쑥스러웠어 그래서 나는 가사 쓸 때 전달력 그런 걸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장도 되도록 말이 되게 쓰려고 하고 아, 나는 되도록이면 말이 안 되게 쓰는데 못 알아듣게 녹음할 때 지적받는 게 좀 가사 전달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배우고 싶어요 오빠한테 막 들려주고 그랬었어? 아 저희 멤버들이랑 엄청난 사람이야 요즘 걸그룹 중에선 요즘 굉장히 핫해? 완전 약간 대형 기획사?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아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 요즘 뭐 핫하면 뭐 레드벨벳 모모랜드 여자친구 오호호 이 중에 있어? 아 없어요 오 그 정도 뭐지? 아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와이스 아니야 지금 나열한 그룹 중에 아, 이거 떠보는 거 아닌가요? 누구 좋아하나? 아, 이거 떠보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헬로. 헬로. 언니상 허허허 아 김신효 진짜 핫한 걸그룹이죠 핫하지 네 아 로꼬 오빠랑 이번에 이제 네 하게 됐는데 어떤 거 같아요 이 조합? 조합 야 미쳤지. 미쳤어요? 어떻게? 로꼬가 미치다잖아. 이야. 일단 루머는 야 이때겠다. 오 아니에요 언니. 나 멋있지 랩을 너무 잘 치잖아. 그렇죠. 굿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어 배부르다. 어 많이 먹었다. 그죠. 많이 먹었죠, 오빠. 화이팅. 누굴 기다릴까? 안 달랐어. 언제 온디야? 빨리. 네. 몇 살이야? 매니저인가? 안녕하세요.
설마! 뭐야? 이게 타면 돼. 뭐예요? 같이. 아. 참나. 야. 대놓고 이렇게. 아, 이거 얘기 안 하고 가는 건데 지금 놀랄 텐데 지금 나가. 제가.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타면 돼. 뭐예요? 일부러 온 거예요? 어쩐지 매니저 오빠가 진짜 안 오더라. 목 많이 안 쓰지? 녹음하기 전에. 웬만하면 말을 안 그치. 해요. 내가 말 많이 떠들게. 작게 얘기하거나. 알겠습니다. 밥 드셨어요? 밥 먹었어. 아이고! 아유, 눈꽃이셔서 못 보겠다. 내가. 오다가. 오. 이게. 뭐예요? 어, 조지오. 어, 뭐야? 잠깐만. 오다 죽었어. 오다 죽었다. 오다 죽었어. 죽었으면 경찰서 갖다 줘야죠. 아니, 저번에 아~ 처음 만났을 때 네. 혜진이가 선물을 줬어요. 혜진이 아주 그냥 복력. 아, 어? 어? 오. 어디? 어디? 어디가 웃겨? 어디가 웃겨?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가? 잘했습니다. 레고. 레고. 와. 아, 안녕하십니까? 아, 왜 여기도 힘들겠다. 저 사람? 저번에 또 누구야? 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스파게티 해주고, 집 빌려주고, 네. 같이 웃었잖아요. 어디 한 주만에 그렇게 싹 잃어버리세요. 자, 오늘 곡을 끝내보자. 여기. 아, 벌써부터 해볼까? 나도 그럼 녹음 준비를. 어, 왜? 뭐야? 맨 얼굴이다. 어? 둘 다 맨 얼굴 아니야? 귀걸이, 모자, 지금 화장도 지웠나 봐요. 화장도 지웠어요. 이건 뭐야? 오빠, 뭐예요? 오빠, 이렇게 허세남이었어요? 술이야? 사실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녹음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 하던 대로 곡 분위기에 따라서 녹음 부스에 불을 다 꺼버릴 때도 있고 제가 옷을 다 벗고 녹음할 때도 있고 술을 마시지 말자는 곡인데 약간 취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짜 술은 마시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위해서 포도주스 와인잔 따라서 가져왔죠. 진짜? 독특하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남자의 앞엔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남자가 있지.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랩을 해보겠어. 내게 진심을 말하는 그런 적도 주지 마. 자기 체면. 마이크를 칠 거니까. 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구나.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 헛소리를 하고 왕마라라. 예. 나라라라라라라라라. 굳이 움직이지 않아. 한 번 더 해보자. 야, 그 나한테 상황을 줘. 약간 다른 상황.
알았어. 넌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한테 술 먹자고 했어. 야, 오케이. 오케이. 여자친구가 누구야? 약간 이미지. 혜진인데. 어. 여자친구가 혜진인데 갑자기 술 먹자고 했어. 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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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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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해볼게요. 잘 잘한다 이제.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 헛소리를 하고 왕마이 춤을 출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자는 다 똑같애. 아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혜진아. 좋은데? 착붙. 아, 안녕하세요. 네. 저 화사인데요. 네? 오빠 작업을 하면 너무 좋을 작업, 것 같아요. 작업 완전 좋죠. 안녕하세요. 오다가. 소리 하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잔 다 똑같애 너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위지를 하게 날래 버려두지 마 사랑 찍고 본능 알기 전에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 기분 좋게 우리 물잔으로 짠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아예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그저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그저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그저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그저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그저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그저 비워내기 싫어 항상 두 점 비워내기 싫어 감사합니다 오 좋다 다 있죠 다 있죠 노래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연기도 있고 연기도 있고 이 무대 연출은 누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오빠가 테이블이랑 이런 거 다 이게 뭔가 정말 어떤 꿈을 이룬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하사는 어땠어요? 오빠랑 이렇게 무대를 꾸미게 된 게 제가 막 별이 빛나는 밤으로도 활동하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이 저는 제일 재밌는 되게 굉장히 재밌는 무대였어요 그 얘기 마마무가 들었는 거 아니요 아니 솔직히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멋지네 네. 오! 박형로! 그치? 야, 오랜만이다, 여기. 어? 낙원 상가인가요? 악기 상가? 끼하는 분들의 정말로, 정말 낙원이에요. 그렇죠. 수영 악기라고 그랬죠? 아, 와. 아, 그대로네. 여전하네. 와. 두 분이 들뜨셨어. 목소리가. 나는 조금만 들어가면. 저기 냄새가 있어. 맞아요. 아크릴 냄새 이런 거 있어요. 여전히 설레이는 곳이죠. 설레요. 미쳐요. 미치겠다 이거. 와. 여기 광장이고 카페가 생겼네. 아. 커피가 됐어. 카페가 됐어. 여기는 바뀌었다. 여기 이렇지 않았는데. 탑사였잖아. 원래 여기가. 그렇구나. 더 따닥따닥 붙어 있었죠 예전에. 네. 그리고 이 통로가. 그렇지 통로가 아니었죠. 예. 이게 악기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런 가게도 많아지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없다는 거지. 그 악기를 멋있게 치는 밴드가 많이 그래. 나와야 되는 거야. 아 김태훈이 좀 치라고. 아니야 그 후배들이 그럼 우리는 존재하면 되고 후배들이 나타나야지. 아유,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네. 그 낯이 익은 얼굴들 많이 뵙네요. 전혀 안 변하셨는데? 네, 나이 많이 먹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늘 와서 기타 줄 가격 갖고 내가. 그러니까 맨날. 그 언젠가였는데, 그죠? 아니 감사하네. 저런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우리 추억이 계속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 형님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종수 내 친구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예. 외국에서 기타 사왔는데요 예 픽업을 교환하고 싶어가지고 예 더블럭이구나 요것만 나는 이거 실물로 처음 본다 아 좋다 조용필 선배님이 맞아 자켓에 저걸 딱 내고 있었어 와 처음에 그때도 꿈이었어 그래 난 저걸 가지리라 그 자켓 생각난다 어. 기타리스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타를 김종수 씨가 부드러우면서 한번 쳐볼래요? 가자 종수야 집에 가자 연습해 집에 가서 연습해. 저기 공간들이 아주 빼곡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기 있었었던 그 버글버글 있어요. 저긴 지금 아까 화면 상황 봤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저게 없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로 팍팍팍했어요. 악기 다 악기 이렇게 들고 메고 다 그런 악사들이. 그 사람들이 기타 메고 뭐 스네어 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 있으면 저. 지방 업주, 나이트클럽 업주 사장님이 와서 베이스 하나, 기타 하나 딱 그러면 따닥 그냥 짜갖고
차도 못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네, 마산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상가에 있다가 갑자기 마산으로 팀이 갑자기 급증해갖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 다 있고 공유가 쉽게 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다들 다 따로 작업실에 계시고 다들 다 따로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딱 가면은 바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데모를 해보자. 해봐야지. 해보고 스케치를 데모를, 스케치를 좀 해본 다음에. 근데 기타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지금. 아이 무슨 소리야. 전체적으로 그림을 쫙 잡아주는 건데. 어 그래 첼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애기들은 뭐 있어. 그 피할 길이 없구나. 에릭 클랩튼 참 최다. 내가 내놔면 어떡하니? 따따따 이게나? 그게 그냥 그대로 났는데? 내 생각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비플랫 장삼도가 나야 돼. 아까는 장삼도 쳤잖아. 거기서 장삼도가 되는 거야. 장삼도가 나야 돼. 아까는 장삼도 쳤잖아. B 플랫. 끝에. 아까. 그래서 장삼도. 장삼도 장삼도. 장삼도. 아이 브라더. 아 브라더. 가볼게요. 가볼게요. 솔로 포.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난폭한 사람이야 음악적으로. 근데 참 보컬이 까다로워서 난폭한 사람. 내가 가볼까? 네. 그 누군가 그렇게 기다리냐고 바람. 원래 그 노래 녹음할 때 딜레이 이거 하지? 응? 딜레이? 아니 한 부분 정도 얘기해도 안 삐지지? 뭐? 이게 사실 속마음이잖아. 서로 상처될까 봐 지금 서로 못하고 있는 거 말지. 그렇지 뭐? 뭘? 아니 그 뭐 음악 오래 했는데 한 부분 뭐냐면 그 불어오면에서 글자 하나가 모자란 것 같아. 어디? 바람이 불어오면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글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글자가. 차라리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면 이렇게 하면은 온다면 이렇게? 오면이 오에서 오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온다면 이렇게? 반대로 됐어. 기타리스트한테 기타를 가르쳐주고 보컬한테 보컬을 가르쳐주고 디렉트. 아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감히 김태환한테 멜로디 이렇게 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의 바람이 있고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정서가 있으니 이렇게 좀 해주라는 거를 굉장히 정말로 그거를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사실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김태원 씨도 저한테 이렇게 노래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왜냐면 훌륭한 작곡가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너무 많이 봐온 사람이라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내게 물어 내게 바람이 자, 나. 자, 잘 들어봐. 잘. 내게 물어본다면
내 바람이 바람이 기다리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아, 그렇지 그거지. 지금 좋아 그거야. 그 누구보다도 저하고 같이 음악적인 해보를 많이 했을 수도 있을 친구죠 원래는. 근데 음악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30년 동안 그게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게 아닐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그리고 친구와 같이 이런 또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 감동이에요. 네. 이런 나이를 쓸쓸하고 이런 상한 정서를 김태원이 좀 뽑아줘야 되는데. 울려줘. 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크게 싸웠잖아 얼마 전에. 그 싸운 것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가사를 쓰고 있어. 제 와이프한테 레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 마음속은 이랬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 누군가 그렇게 기다리냐고 바람이 내게 물어본다면.
정말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가지고. 선배님 분들 노래는 들을수록 그 깊이가 더 틀려지잖아요. 또 명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고. 저희가 아까 그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그 이하 사연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도 궁금해지고요. 아 지금은 화해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화해했으니까 이제 이 방송이 나오면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 곡이 되게 선물 같은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한테. 김태훈 씨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니? 오늘 또 함께한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녹화 중에도 제가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힘을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음악에 대한 또 새로운 다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예능이 음악이 곁들여지면 더 좀 반갑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저도 이렇게 태원 형님이랑 방송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온전히 앉아 계신 걸 처음 봅니다. 반응이 보고 있어요. 재범 씨 어땠어요 오늘? 너무 영광인 자리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음악하는 것도 어찌 보면 선배님들 계셔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도 영광이 영광이에요 정말입니다. 아, 우리가 영광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이 음악만 하면서 늙어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너가 언제까지 음악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보통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떤 꿈에 그 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들 모습을 보면서 예 네, 그래서 아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형님들이 굉장히 뿌듯하시군요. 아 이 감격스러운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쉬움도 시즌 2 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힘드신데 시즌 2에 불러달라고 그만큼 좋은 프로예요. 아,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신곡은 내일 오후 6시에 전 음원 사이트에 공개가 되니까요. 꼭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저희가 느꼈던 감동을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원 차트 생존기 전반위에 화이팅! 겨울이었어 나에게 모든 계절은 숨쉬고 있지만 항상 멈춰있는 듯이 그 어느 날 내가 예상할 수 없는